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실이 좀 좁지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세력에 분노하는 4인이 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죠? 예, 오늘은 임세은 대변인님, 변희 대표님, 그리고 하원기 소장님까지 이분들이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것을 믿고 송년 특집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미디어워치, 베니데 대표님 시사폭격도 오늘 안 하고 오신 거죠? 하고 왔어요. 아, 왔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고 아니, 자기 방송 방송 들어가 포기하지 있었는데 태블릿 진실 터뜨리기. 아, 45분 전. 네. 저는 어제 거로. 예. 박근혜, 윤석열과 야불 깨워 태블릿 진실 터뜨려라. 아,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굉장히 최후통첩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네요. 뭐 지금 저희 쪽 분위기가 좀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 좀 태블릿 진실투쟁 영역에서는. 그리고 네. 그렇게 분석하는 데가 우리 포스트밖에 없어요. 예. 예, 이게 윤석열과 박근혜 야비라고 때릴 수 있는 데가 그렇지, 우리 말고. 친박 세력 국정원에서 다 퍼져버린 거죠. 사면을 통해 친이, 친박, 친윤이 야합한 본보수 대통합한 거 아니에요? 뭐 오. 그렇게,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명박 쪽은 원래부터 이명박 세력이 저쪽에 중심이기 그렇죠. 때문에 늦었고, 원래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뒤통수 쳐서 늦게 한 거고, 박근혜 쪽하고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나는 윤석열하고 조율을 했다고 봐요. 아, 이 사면에 대해서는 뭐 도저히 풀어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문고리 사면방부터 여기까지 간 거와, 박 대통령이 지금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 명만 풀어줬거든. 안종범하고 최서원만. 그 최서원을 못다 치고 우병우라든지 이런 김기춘으로 다 복권을 해줬는데 안종범만 안 줬어요. 제일 심으로 많은 사람만 빼버렸네. 그리고 이제 그 정호성이나 안종범은 특검의 수사를 협조를 해서 뭐 사실상 이제 박근혜한테 뭐 굉장히 둘다 불리한 인정을 했는데, 그래서 정호성은 복권시켜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 야, 특검의 수사를 협조했기 때문에 풀어주겠다 그러면 안종범을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종범만 복권을 시켰다는 얘기는 박근혜 의중이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렇죠. 안종범하고 최소원은 안 되고, 대신 태블릿 PC 1, 2, 특히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2 같은 거 조작은 이제 박근혜 측은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 우리 보안을 다 풀어줘라, 뭐 이렇게 됐다는 일단은 문제 제기, 의혹을 제기할 수내 있는 수준이 입장에서는 있다는 거죠. 좀박 대통령한테 할 말이 있는 게, 태블릿 PC를 진실을 은폐한 1번 타자가 정호성이에요. 그럼 정호성이 이제 이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이걸 이제 최선에게 전달하고 최선이 뭐 태블릿을 받았다 이랬기 때문에, 그 태블릿 증거가 사실은 최선 재판에 올라가지 않고 정호성 재판에 올라갔거든. 최선은 이제 달라그러는데 안 보여준 거고, 정호성은 이제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공무원이니까 이제 혐의가 있어서 올라갔는데, 차기한 변호사가, 지금 내 태블릿 재판 변호사가 그 당시 변호사로 투입돼서 들어가자마자 손석희 증인 신청하고 태블릿 내놔라 그랬는데, 갑자기 정호성이 변호사를 못 들어오게 막았어. 그게 똑같은 게, 그, 누구더라, 유동규 때나 그랬어요. 에이, 아, 유동규 때, 그때 변호사 보셨죠? 갑자기 변호사를 못 들어오게 갑자기 해도? 진술 바뀌고 풀려나면서 우리 그 자기 변호사들을 안 만나고 검사만 만나는 그리고 거죠. 이제 정호성도 재판도 중에 특검에 불려가고, 특검에 불려간 동안에 변호사를 못 만나게 하고, 거기서 한 새벽 한까지 있는 다음에, 갑자기 나타나더니, 난 태블릿 검증 안 하겠다고, 차기한 변호사를 이제 해고하고, 똑같았어, 유동규하고. 이놈들이 하는 짓이 똑같네요, 예. 계속. 아무튼 뭐 시작부터 이렇게 저희 방송이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워치, 안진걸TV, 우리종TV, 인사이트TV에서는 다른 방송 다루지 않는 태블릿 PC 문제도 저희는 이제 확신을 가진 배인 대표님과 상당히 공감하는 의혹을 품고 있는 임세은 대변인, 그리고 그두 분을 따라다니고 있는 저, 이렇게 그리고 이야기하다 보니, 그다음에 복잡한 세계관을 이해 못해서 열심히 듣고 그때 있는 열심히 듣고 있는 한국사람까지 이제 모였는데, 네, 일단 설명해 줄게. 넷다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렇지만 서로 노력하고 이야기해서 공부하는 것은 공통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쑥 텔피시 이야기 좀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사면화 관련이 있으니까. 네, 아니, 저 인사하고 소개도 아직 가시라고. 안 그러니까 했습니다. 인사 대표부터 인사하지 마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청와대 부대변인 임태현입니다. 그 제가 월요일 날 저희 방송 나가는 패널들끼리 저녁 식사 자리가 좀 있었어요. 네. 한 10명 정도 더 있었는데, 그 제가 변희 대표님 얘기하면서 태블릿에 대해서, 그거 뭐 뭔데 그래? 이렇게 자꾸 물어보길래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래. 그래서 이거 상당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그 거기서 많이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근데 뭐 대중에는 뭐 그냥 웃고 에이 뭘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
뭐, 진짜? 그래서 관심 갖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 그렇게 자세히 설명하면 베네디 대표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 싫어요? 책을 딱 사서 딱 주면 열 권이 딱 팔리는 건데. 아니, 근데 대표님은 본인이 설명을 중요한 해서. 게 아니라 그거를 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해주는 것도 좋아. 벤 대표님 정말 바카스 드시는 모습도 이렇게 쿨합니까? 막 남들 이야기할 때 조용히 풀고 딱 먹어버리네. 디카페 가지고 이제. 예. 디카페니까. 그러니까 요 예. 문제들을 파악해야지 이번 사면이 이해가 되는 거고. 아, 상당히 예. 이런 집단 떼거리 사면은. 그렇죠. 상당 개연성이 있습니다. 일단 가치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사과도 안 하고 이념조차 사지 않던 이명박과 그 패거리를 다 풀어준 거기 때문에 가치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박근혜 채찍근들을 다 풀어줬다. 그걸 수사하고 집어넣고 뭐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짓거리던 사람들이 물론 저희도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걸 더 심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윤석열과 한동훈 패거리인데 그러니까 지네가 수사해 지네가 집어넣고 지네가 뺐어? 아니,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게 원래 뭐 용서와 화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와 화해를 한 거죠. 내가 잡아가던 사람들에 대한 화해. 근데 용서나 화해가 아니라 본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일방적인 용서. 그걸 통한 뭐 그 뭐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최초죠. 왜냐면은 검사가 대통령인 게 최초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검찰과 법원이 유죄가 나온 거를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제 사면해주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잡아들여놓고 자기가 사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명박 박근혜 사면할 때는 당시 잡아놓았으니까 그리고 이 두 명은 아직도 죄를 인정 안 해 이명박 박근혜는 그러면은 사면의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줘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이러이러해서 이 사람들은 정말 뇌물을 500억씩 해먹었지만 이러이러한 이유로 사면하겠다가 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고 아 그런 거 왜냐면 나는, 이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난 또 두 명도 마찬가지야 이명박 박근혜도 나는 사면될 때 사면되는 과정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그 당당히 사면되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얘기를 안 해 그 상당한 야 아주 더러운 야 뭐 침묵의 야합을 한 것 같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네. 특히나 이제 한마디로 자기 측근들을 싹 다 복권시키는 그러니까 그런 일까지 한 겁니다. 이거. 범국민적 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범보수적 구태 세력의 통합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 전 중앙지검장 윤석열과 대립했던 사람이 잘 네. 얘기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윤석열이 박근혜 그 사저 찾아가서 면목이 없습니다. 뭐 이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아, 그러니까. 그때 다들 이상했는데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은 답을 원래 검사는 자기가 잡아놓은 죄인에게 늘 그래야 된다 그러는데 속파 참. 아니 그럼 검사할 때마다 다 사과하고 다녀야 돼? 아. 그럼 지옥 갈 거야?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그런 검사는 없다. 네, 처음 봤다. 자기가 정당하게 수사해서 범죄가 인정된 사람한테 엄청난 범죄자라고 뇌물 500억 때렸어요. 그거를 면목이 없다는 걸 그런 검사 처음 봤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만배고 유동규고 뭐고 조사 수사 왜 합니까? 안 되지. 내가 그래. 그러면 이거 또 2-3년 뒤 되면은 또 면목 없다고 또 풀어줄 거 아니냐 이재명 잡아봐야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냥 수사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기소권과 사면권 가지고요 완전히. 그게 농단이야. 기소농단, 사면농단이에요. 검찰 농단이야. 한동훈이도 웃기잖아요. 한동훈이도 그때 당시에 앞장서서 마치 엄청난 죄악인 것처럼 막 잡아. 웃기는 놈인 게. 원래 특검과 특검 보호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거죠. 네. 윤석열 한동훈은 그냥 수사관으로 따라가는 애들이거든요. 네. 공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네. 근데 이상한 게 저 특검에서만 이 박영순이 다 안 나타나고. 네. 한동훈이가 나타나서 구형을 해버립니다. 그 영상을 아직까지 자랑스럽게 예. 뿌리고 다녀요. 30년 구형했어 한동훈이는. 근데 그때 그런데 한동훈이 웃긴 건 그래놓고 지난 정부의 수사는 정치적인 수사고 지가 있잖아. 지금 정부 수사는 공정한 수사인데 지가 수사잖아. 지가 있잖아요. 그럼 지가 정치 당시 문재인 정부의 앞잡에 대해서 정치적인 수사했다는 걸 인정했다면 사퇴해야지. 속고대죄야지. 너무 논리적으로 해석하지 마. 그렇죠. 논리적이지 그러니까 않은 사람들이니까. 임세님이 인사하다가 했잖아요. 아니, 하다가 지금 변 대표님이 아니 패널들 이렇게 태블릿에 대해서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가시면 되죠. 그렇죠. 아니 요즘 방송 로 많이 하시고 오마이 TV도 고정 들어가신 것 같고. 아니 그렇게 강요하지 마. 이렇게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저는 아니 하원기 소장을 정기 소식하고 하원기.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일은 빨간 장미를이 아니라 수요일은 빨간 TV를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원기 소장을 제가 할 건데요. 임세현 대변인 안 끼워주고. 우리 둘이만 하자고요. 지난주에 한번 저기 파일럿처럼 했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아, 반응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난 끼게 될 것 같은데. 아 예예 뭐 끼겨 달라면 끼겨 줘야죠. 아 끼겨 준 게 아니라
허락을 받으셔야지. 예. 아, 우리야말로 뭐 국민적 통합에 가까운 예,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 김경수 지사님 그 사면 현장에 갔다 오신 것 같은데. 예, 어제 창원 내려가서 한 기쁜 자리가 아니었죠. 오히려 억울하고 탄식 쏟아졌다고. 물론 반갑긴 하지만. 뭐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윤석열이 복권 안 시켜줄 거라는 건 예상돼 있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것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니 그렇죠. 기다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는 반갑고 좋은 거죠. 이게 약간 변희재 대표님 메타랑 비슷한 거예요. 나 지금 나가기 싫다. 난 여기 계속해서 형을 마치겠다고 하는데 굳이 쫓아내듯이 이렇게 빼주고 들러리를 세운 거잖아요. 사면 당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네. 사면 당한. 아, 모욕감을 좀 느끼고. 강제 사면을 당한 네, 거죠. 네, 모욕감. 네. 아, 그 이유도 이게 왜냐면 되게 아까 뭐 대표님 잘 언급해 주셨지만은 이게 제가 본 모든 사면 특별 사면 중에 제일 최악이에요. 이게 사면이라는 게 사실 사법 체계를 초월하는 예외적인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법부를 견제하는 행정부의 권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마다 불만들이 많아요. 왜 죄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주냐. 하지만 통치자로서 예외적으로 조정 기능을 발생시키고 그 하는 통치가 사면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슨 정파적 전리품처럼 권력투쟁으로 획득한 전리품을 행사하는 것처럼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전리품도 아니고 네. 이게 우리는 일단 사면에서 국민들은 열받아하는 사면이 있지만은 당사자들은 일단 고마워해야 되는 게 그게 제일 1순위인데 예를 들면은 김대중, 김영삼 정권 교체기에 전두환 노태우가 사면됐을 때 그 둘이 끝까지 고마워했어요. 그 부분 대해서는. 그냥 원수지간이었는데 당신한테 고맙단 말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명박 쪽이나 박근혜 쪽이나 고맙게 생각 전혀 안 해요. 이명박은 원래 8월 달에 사면해줬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해줬냐? 이거 뭐냐 이거 하고 있고 전리품처럼 시작한 박근혜 쪽에서는 저 둘의 수사를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지가 찔리니까 사면했겠지 이렇게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박근혜가 아주 더러운 야합을 했다고 봐요, 윤석열과 하는.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근데 그러면은 이 야합이 계속 가냐? 오늘부터 야합 깨졌어요, 다. 풀려난 즉시. 이제 저것들 가만 안,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구조적으로. 그렇죠. 부당하게 들어갔으니까 우리 가만 있지 않겠다는 사람 나올 거고, 그 다음 변 대표님 그룹을 중심으로는 태블릿 원투에 대해서 침묵하기로 야합을 하고 풀어줬다라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죠. 난장판이죠. 그리고 김경수 씨도 뭐 고마워하겠습니까? 아니, 저거 뭐냐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분은 5개월 형기 마치고 당당히 나오는 게 더 나아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한 명한테도 고맙다는 게 못 들어요, 지금 사면에. 본인이 유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리고 황당한 게 그런 거에 대한 아까 기준이 없다, 설명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뭐 한명숙 총리 뭐 복권 문제에 대해서는 수임금 7억 나왔으니까 안 된다 이런 식인데 그럼 이명박은 뭐 냈습니까? 월급 반배 줬어 80억 이명박은 벌금 예. 냈습니까? 아, 일단 그것도 원리적으로 안 맞죠. 하나는 80억. 아니 돈 많이 벌었다니까 이번에. 그 사람 재산이 몇 조잖아요. 지금 다스도 본인 거 냈잖아. 다스가 버린 거니까. 네. 네. 그리고 하나는 김경수 지사 복권 안 되는 이유는 뭐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원세훈은 왜 복권이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진짜 게 멋대로 윤석열, 했어 진짜 멋대로. 윤석열 정권의 모든 언동은 전부 다 거짓말, 구라, 그다음에 내로남불이죠. 아니 국정원장 3명도 다 선거법에 걸려 있어요. 내놀이. 네,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장 3명 선거법 네. 다 걸려. 그런데 웃긴 건 김경수 지사는 선거법 다 무죄 나왔어. 다 무죄 나왔고. 업무방해. 댓글 그거 업무방해 그 네이버에다 업무방해랑 국정원을 이라는 국가 기능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선거 개입한 거랑 누가 경중을 따지면 누가 더 심해? 그 내가 기준이 없어. 네. 그러니까 전리품이라고 제가 조롱하는 겁니다. 구치소에 있을 때 내가 이제 드루킹하고 1년을 같이 살았어요. 김경수 구지사는 나중에 들어왔고 네. 저는 들어갈 때 이미 드루킹이 내 앞방에 있어서 진짜 1년 동안 거의 매일 만났거든 같이 운동하고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너 솔직히 그럼 김경수하고 니네들이 합쳐서 일을 했냐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그때 저한테 거짓말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김경수랑 직접 상해서 한 적은 없는데 아마 알고 있었을 거라 요 정도였더라고. 네. 드루킹 자신 얘기하는 네. 게.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김경수 기사가 가서 항변할 만 하죠 당연히. 그리고 제가 이거는 방송에서는 안 다뤄지는 정보인데 처음에 그게 촉발될 때 시작할 때 그 보좌관이 뭐 500만 원 받고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네. 같은 혐의로 걸렸는데 무죄 났어요. 무죄 났는데 김경수 지사는 유죄한 거예요. 재판상에 재판 대응할 때 오류가 있는 건데 전 뭐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그걸 가지고 저한테 뭐 승복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승복 못한다고. 존중은 해야 되는데 대법원이 무슨 신도 아니고 그건 제 양심의 자유 아닙니까? 그 사건은 이제 우리 미디어치 안중근 TV, 유종 TV, 인사이트 TV 애청자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당시 문재인이 되는 게 확실한데 김기춘 지사가 바로 그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시켰겠느냐라는 합리적인 문제 제기는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드리콩 일당이 본인들을 과시하고 조직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뭐 우리가 뭐 아 선거 그 있잖아요 선거 브로커들처럼 다닌 건데 거기에 만나달라 해서 만난 정치인들이 희생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저는 언젠가 이 부분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근데 오늘은 요 정도만 이야기하고 네. 사모님.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오늘 굉장히 기쁜 소식 하나 또 전하고 싶어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미디어워치의 애청자님들 지금 몇천 명이 돌아 계시니까 오늘 10월 31일 촛불집회 때 우리 김용민 목사님하고 변희재 대표님하고 저하고 임세현 대표님 네 명이 지금 무대에 올라간 걸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는데 왜냐면 이제 시간도 짧고 추우니까 근데 분명한 변희재 대표님 김용민 목사님 두 분은 발언하신다는 거. 임세현 안진 거는 잘리더라도 변희재 김용민은 촛불집회보다 먼저 전국순회 퇴진운동을 하신 선구자들로 무대에 올라가실 때 소감이 어땠습니까, 변 대표? 오, 웃으셨다! 웃으셨어. 여러분, 변 대표님 굉장히 매력적으로 웃으셨습니다. 촛불 집회를 제가 이번에 처음 봤고. 왜냐면, 저, 탄핵 때 같은 경우는 태극기 있어가지고, 촛불 쪽에 온 적이 없어요, 저는. 온 적이 없고, 촛불 집회를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 봤을 때, 야, 촛불 집회는 우리 태극기 집회랑 차이가 있는 게 음악이 상당히 많구나, 여기는. 우린 음악이 없어요. 자연사로 때우고도 가수가 없어. 소리만 지르던 가수 자체가 없어. 소리만 지르던 연주하고 가수만 있는. 여기는 근데 음악이 있어가지고 야 이거 뮤지컬 같다 그래서 왔는데 이제 그 무대에 한번 올라가 본다는 게 아 굉장히 신선한 체험 같아요. 태극기 들고 올라가 보세요. 더 세게 얘기해 주세요. 태극기 들고 올라가죠. 아 진짜. 내가 이렇게 국민 대통합 여야 대통합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뭐 하냐고 좀 세게 얘기해 주세요. 윤석열? 예, 윤석열은 자기가 통합한다면서 뭘 뭐 하기는 난다는 그 인간은 걸어야 가는 통합 하는데 뭘 하냐고 우리는 윤석열한테 충고를 안 해 그냥 내려와라 해달라 요구할 거 없으셔 내려와라는 얘기 싫다 꼴비 싫다 정도가 아니라 내려와라 말한다 당장 내려와 이거야 뭐 안 보는 이제 그 이야기 하자고 안 보는 보수라고 하는데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지금 최근 2, 3일 동안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그 임세현 대표님 한번 정리 한번 하시죠 무인대를 쫓아가고 저는 사실 뭐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런 용어를 잘 몰라요. 근데 뭐 무인기 다섯 대가 정찰하러 이렇게 우리나라를 막 뭐 서울을 다 뒤집고 다녔더라고 한 다섯 시간 동안. 그래서 은평구까지는 발견이 됐었고 나머지 네 대 행방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뭐 격출한다고 백번? 백발. 백발을 쐈다고 하는데 단 하나도 맞추지 못했고. 그리고 어떤 정보가 그 무인기에 담겨 있는지 전혀 알 수 있지 못합니다. 예전에 청와대였다면요, 그게 만약에 그게 그때 있었다면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 모르는 그 산속 안에 방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격추를 해요. 실시간으로 레이저 막 탐방해가지고. 근데 지금의 용사는 그런 기능이 전혀 할 수 없잖아요. 거기 아파트 있고 고층 아파트 있고 하니까 이 용산의 이전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냐. 그때 우리가 용산 이전에 걱정했던 게 국방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몇십 년 동안 축적되어 있었던 그 청와대 아래 있는 벙커의 NSC 그 시스템들 이런 게 되게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가 난 거죠. 근데 제일 아마 이제 보수 우리 정통 보수 그룹에서 제일 열받는 건 NSC조차 열지 않고 참여하지 않은 변 대표님 그분은 별로 열 안 받아는 것 같은데. 네. 아무도 윤석열 비하하는 세력은 다 그런 거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고 뭐 무인구 얘기 아예 아무도 안 하고 전부 다 문재인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은평구까지 이제 무인기가 들어왔으면은 그 안에 뭐가 있었을지 화학무기가 있었을지 뭐 전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단 못 막았잖아요 이쪽에서 수도권 들어오는 거를 그러면 비상을 선포했어야 돼요 그건 당연히 그래서 대피하라고 알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하고 6시간 동안 또 쉬쉬쉬 하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확전을 각오하고 반격을 했다 그러는데 아니 확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더 먼저 알려야지 국민들 대피하라고 방공으로 빠지든지 빨리 알려놓고 확전해야 되는데 그럼 국민들은 뭐가인지도 모르는데 확전을 준비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고 전쟁 중에 왜 NSC이냐 이러면은 국민들도 모르게 전쟁을 했다니까 자기들끼리 아니 전쟁 중에도 원래 지도부는 계속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전쟁 중의 상황이기 때문에 토론할 시간이 없었대요 근데 NSC가 토론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현황 파악하는 지시하고 뭐 미국이랑 통화하고 이런 자리거든요. 토론을 안 해요. 이거를 정책적으로 이제 그 임세현 대변인 군사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사실은
청와대 인근 광화문에서는 이제 드론 날리고 이러면 격추를 시키죠. 근데 은평구에는 방공포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변 대표님 말씀처럼 저게 뭔지 모를 때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그러고 나서 교전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교전하고 나서 우리 전투기가 추락했잖아요. 심지어는 심지어 전투기가 추락. 저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통상적으로 미국 같은 데서는 재밍 시스템이라는 거를 가지고 전파 방지 시스템으로 막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되냐? 그게 서울에서는 전파 방지 시스템으로 들여서 그 기계를 쓰는 게 법적으로 막혀 있어요. 막혀 있었는데 그걸 누가 풀었냐? 김진표 의장이 2020년도에 안티 드론법이라고 해가지고 법을 발의했어요. 이 시스템을 먼저 마련해놓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그 무기를 도입한다. 뭐 이 제도가 있었던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인기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길 때는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고 어떤 무기를 들여와야 되고 이게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했던 말이 문재인 정부 탓하고 난 뒤에 드론 부대를 만든다. 이미 있죠. 2018년도에 창설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들어온 거는 와 지난 정부였으면 막을 수 있었다. 제가 이런 단언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그럼 다음에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근데 법 시스템 무기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한에다가 이제 무인기 더 많이 띄운다 그러는데 아니 저런 무식한 인간이 현재 저번에 쓸 때 무인기를 띄우는 경우는 정찰 아니면은 이 도시 군집 지역에다가 사생만 뿌리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 같이 서울에 이게 밀집 지역에서 무인기가 위협적인데 북한은 어디다가 쏠 무인기 벌써 어디다 쏘겠다는 거예요. 북한에다가 그러니까 올라가봐 38층이 사람이 없잖아. 무인기가 100대가 들어가봐야 김정은이 신경도 안 쓸 그쪽은. 그리고 아니 저는 아니 근데 그걸 왜 주민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대피 명령이 안 내립니까? 만약에 그 비행기가 그게 다행히 학교 초등학교와 민가 중간에 떨어졌대요. 다행히 그래서 이제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그 만약에 어디 학교라도 떨어졌으면 뭐 어떻게 할 뻔했어요? 굉장히 이번에 저번에 울릉도에서는 뭐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뭐 미사일이 갔는데 울릉도 막 주민 대피 명령 내로 사이렌 소리 올리고 그랬잖아요. 긴급 경보 올렸습니다. 네, 막 그리고 네. 방송에도 막 무인기가 속도가 느려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네. 100km 정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도선 넘어왔을 때 발견됐으면요 서울까지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쵸. 못 막을 것 같으면 서울 시민 다 알려야 되거든. 그렇죠. 쉬쉬 흘려. 그때 뭐 어디하고 강원도에서 미사일 오바르타듯이 쉬쉬하고 더 풀려다가 걸리니까 이제 확전을 각오하고 싸운다. 그리고 그 확전을 각오하고 싸운 교전 결과는 우리 측 전투기가 추락.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출동했는데 새떼를 쫓아가고, 풍선, 오늘은 풍선을 쫓아가는 걸로 나와.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이거 왜 제대로 안 했냐고 또 경로를 했대요. 예, 네, 경로하니까 이제 군에서 야 뭐라도 보이면 그냥 따라가. 아니 하죠. 그냥 북한을 압수수색을 하세요. 그냥 검찰을 보내서 네, 압수수색을 하세요. 예, 네. 아,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그 청와대가 요새잖아요. 네. 그 요새 시스템 박살내고 뭐 이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겠지 이게. 네, 미치겠죠 당연히. 비행 금지 구역도 바뀌었잖아요. 아니 저는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이제 북한이 이제 그런 나쁜 짓을 하면 뭐 혼내줘야 된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도 우리가 냉정하게 빨리 긴장이 고조되지 않고 확전되지 않도록 오히려 지혜를 말해든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꾸 저러니까 맞대응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맞대응할 때 조용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결과를 보니 보자는데 아 우리가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키겠다 확전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 알려주면 북한이 다 대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아니 내 말은 있어요. 네. 이게 제가 군사적인 면을 말씀드리자면 북한의 전력이 극과 극 뭐냐 핵무기라는 최상급 파괴력. 그리고 오늘 이번에 무인기는 뭐냐면은 사실 허접 쓰레기거든요. 허접 쓰레기예요. 네. 그런 거 하나 못 맞고 돌아다녔다는 게 사실 굴욕인 거거든요. 네. 국가에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그거를 대응하는데 무인기 불어서 뭐 할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뭐 할까요? 아니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라며 그 북한에서 날라온 그것도 하나 못 막으면 북한에서는 아 어라 보게 내가 저거 한번 착 장난 띄워봤더니 쟤네 아무것도 못하네? 그거 이미 확인을 하는 거죠. 이젠 자주 날리겠지 그럼. 네. 자주 날리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안타깝고 열받는데 뭐 윤석열은 NSC도 안 하고 뭐 했냐는 거죠. 또 갑자기 합니다. 강아지 왔어요. 하고 티타임 하고 그다음에 뭐 연합회 회장들이랑 만찬 하고 뭐 그렇죠. 저기 광역 시도 연합회장 뭐 예, 예 그분들이랑 밥 먹었습니다. 술 먹은 거잖아요. 술 먹은 거죠. 반주도 비공개 만찬이니까 술 먹었죠. 네. 술이지 뭐. 우리 원래 오늘 터뜨리려고 했잖아요. 이거 터뜨려야죠. 오늘 터뜨려야죠. 터뜨릴까? 충남 보령에 오늘 터뜨려 말아. 근데 뭔가 또 추가밖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당히 빨리 좀 나름대로 확인했죠. 그럼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사전 지식을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움직이려면요, 동선이 미리 사전에 예행 연습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헬기가 띄운다 하면은 헬기가 3대 이상이 떠야 됩니다. 그 어느 대통령이 어디에 탔는지 몰라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정확하게 딱 그 헬기가 그 자리에 있어서 딱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사전에 일단 미리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한번 해요, 전날에. 그리고 이제 당일날은 그걸 똑같이 시행을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기를 띄울 땐 3대를 띄우는데, 그게 저녁에는 그 헬기를 어느 시간 이상에는 헬기를 띄울 수가 없어요. 대통령 헬기는 그때는 다른 교통수단 타고 가야 됩니다. 만약에 저녁에 이동을 하게 되려면. 이게 사전 지식으로 이제 미리 그거 왜 그래요? 저녁에 이동하려면 저녁에 이동하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오고 내릴 때 소리가 너무 크니까 이제 여러 주민 불편도 있고 예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통령 헬기를 청와대에서 띄울 때 그 헬기 오는 시간에 맞춰서 도로를 통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차에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뭘 날린다던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까이 올 때 이게 뭘 총을 쏘는 거나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지대공 네. 땅에서 하늘로 공격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멀리 떴을 때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땅으로 착륙할 때는 그 가까이 있는 근방에 있는 도로는 다 통제해요. 네. 그만큼 위험하다. 역시 청와대에서 일하신 분이라서 다릅니다. 일단 네. 사전 지식. 근데 이제 우리 백리 대표님하고 저희한테 들어온 제보는 뭐냐면 충남 보령에 윤석열이 느닷없이 간 적이 있었죠. 뭐 네. 보령 머드팩 축제에서 뭐 김태흠 지사가 원래 일정이 없으면 김태흠 지사가 강력히 요구해서 뭐 갔다는 이야기 했는데 원래 이제 축사하고 뭐 저녁 정도만 먹고 올라오는 일정이라는 거였는데 갑자기 이제 너무 술이 먹고 싶어가지고 아, 또 술판을 세게 벌려버린 거예요. 네. 근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네. 근데 금요일이었다 하더라도 얼른 이제 식사하셨으면 다시 집무실로 복귀해서 마무리를 하고 네. 또 주말에 사실 대통령은 휴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쉬기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 일정 동선상 네. 몇 시 몇 분 몇 초에 그 시간에 맞춰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일은 그러니까 헬리콥터하고 네. 이제 이동 기간이 기다림이 네. 있었다는 네. 거예요. 이제 서울로 모시려고. 근데 술 먹다가 아, 나 내일 쉬니까 나 계속 술 먹을 거야 하고 안 가버린 거예요. 사실 터트린다고 했는데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아요. 예, 이미 뭐 그럴 것 같아서 뭘 쏟아지도 안 나오는 사람한테 예, 뭐 그런 얘기를 윤석열이가 술 한잔 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놀랍지도 않을 텐데 아니 근데 그게 밤을 샜다고 해요. 예, 그래서 1박 2일 동안 뭐, 예. 일을 안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모든 이동수단을 다 정지시키고 약속도 어기고 원래 대통령 약속 어기고 일 안 해요. 예, 아니 그러니까 뭐 우리 일이 이렇게 무뎌져서 되는 거야 진짜.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 버리는 거야. 이태원 참사 때도 1박 2일 만에 나타나서 앞사 돼지탕에 잔 사람이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술을 음주는 문제가 아니지만 음주 운전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냥 술을 한잔 먹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거의 매일을 술에 취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술에 취해서 업무를 안 하고 있다면 이건 윤석열은 쫓아내야 되잖아. 윤석열은 하나하나가 다 문제이기 때문에 전 그 말씀이 불은 만지면 뜨겁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기분. 그래서 아, 그날 아마도 그날 이제 있었던 헬기나 뭐나 이런 거는 그냥 밤새 대기를 했거나 네. 아니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다시 이동했다가 다시 왔거나 다음날 다시 왔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 뭐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군에서 공군에서 운영하는 거. 나는 게 제일 궁금한 게 아니 술병 들고 헬기 타서 헬기에서 마시면 될 거 아니야? 경치 보면서 일단 가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헬기가 좀 많이 흔들려요. 술 잘 챙겼네 마시면은. 안주가 없으면 또 안 네. 아니 근데 이곳은 어쨌든 지역에 그 술자리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도 이제 나오는데 네, 나오고 있고 술을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먹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뭐. 말로 먹는데요, 말로. 막 말로 먹고 말리지도 않고 지약이만 막하고. 그거 뭐 술 먹고 지약이 다 하고 지가 다 알고 있어 상대를. 전혀 특종이 아니야. 막 본인이 다 아는 사실. 나는 지금 굉장히 준비 많이 했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저 얘기를 어디 딴 데서 되게 편하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뭐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방송들 말 못하게 특종. 이거 미디어지랑 알진 걸 아니면 팀이 우정 팀 특종으로 터뜨리려고. 근데 이미 변 대표님은 그때 들을 때도 좀 심정을 아더라고. 뭐 이미 그 맨날 그러니까 술 먹고 다니는 거 아크로비스타가 아니라 충남 보령 가서 한잔했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1박 2일 1박 2일 서울로 가야 되는 일정을 어기고 만약에 그 사이에 또 비상상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모르고 그냥 계속 술 먹었을 거라고. 그날 그때 무인기라 떴으면 또 그리고 이제 뻗어 자겠죠. 술 많이 먹으면 술은 장사 때문에 뻗어서. 그래서 이 제보를 받은 한 언론사 정치부장이 칼럼을 썼더라고요. 윤석열은 제발 술방을 던져라. 멀리 던져라 술병을.
그 얘기 들으면 그 언론사 신문을 구겨서 윤석열이 던질 것 같아. 아, 그렇죠. 아마 내가 술 먹겠다는데 말이야. 어. 이제 요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술 먹을 수 있지만 그걸 밤새도록 먹고 엄청나게 먹고 남의 말도 안 듣고 지 이야기만 하다가 뻗어가고 잠자고 약속도 어기고 일정도 어기고 그래서 그 대통령의 특수 이동 시설 또는 이동 약속도 어기는 그래서 세금도 낭비되는. 네. 대통령은 술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뭐 반주 정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뭐 예를 들면 정말 뭐 아무 일이 없을 때. 네. 대기하면서도 한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비상 상황이다 뭐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락망과 정신망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대통령이 술 먹고 취했다는 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지금 청와대 백일당 같은 경우는 네. 계속 근무를 하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근데 뭐 저도 이제 들은 그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아침에 도어 스태핑 하려고 출근을 할 때 이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술 냄새 안 돼요? 술 냄새가 그렇게 난대요 아침부터. 네. 도가 되면 도스태핑 안 한 이유 중 하나로 그것도 꼽히고 있잖아요. 네, 네. 아 술 때문에. 예, 술 냄새 너무 나고 맨날 실어나니까. 그리고 뭐 또 이것도 저도 안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의 용화대에서 그 군남용 술이 그렇게 대통령실로 들어간대요. 그 문제 그런 사실이면 문제인데. 네, 네,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군남용 양주 마시나 봐요. 군남용. 어, 윤석열은 고급 양주 좋아한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대통령실은 근무시설 아닙니까? 근데 근무시설 술이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말이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군남용 양주는 그럼 빼면 무조건 불법인데. 그니까. 제가 군대에서 그 일을 해서, 군남용은 일단 빼면 불법이에요, 그거는. 아니, 그게 어디에 왜 군남용은 군에만 네, 들어가야지. 납품하게 그리고 바깥으로 안 하고. 규정이. 그 대통령실로 들어가면 그 자체가 불법이죠.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계속 또 추적을 해서, 사실 뭐 보령에서 술 한번 먹은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음주 국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행태 도저히 우리 국민들 불안해서 막힐 수 국제 막힐 수 없는 행태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니까 네.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요. 요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 술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청담동 술판 버렸다고 더 탐사가 의혹 제기했다가 와 지금 아니 압수수색을 열 몇 번을 당했다는 거예요. 13번이 14번. 네, 집까지. 아니, 16번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냥 집까지 털고 막 그러니까, 30분 만에.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지금. 아니, 나는 근데 이거 여기서도 말하고, 네. 공중파 나가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더탐사가 어쨌든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보도에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반박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지금 혐의가 뭐냐면은, 스토킹이라는 거 아니에요? 도라 그 건드린 거 스토킹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거침입, 주거침입하고 보복범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경우에도 이 정도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구속영장을 치고 보통 뭐 어떻게 되냐면 사례들을 보면은 그 접근금지 가처분도 잘 안 내준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너무 형평이 위반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안 놀라운 게 그냥 권력 이용해서 지들 사적으로 감정 풀이하는 거죠. 내가 할 때 두 명의 이거 이제 기자들한테 제일 심하게 당한 게 조국 장관하고 윤창중이에요. 네. 둘이 거의 막상막하로 당했는데 네. 두 분 다 집에 문 차고 이 마이크로 그 집어넣고 아. 저 뒤에서 또 이제 그 뭐야 그 현미경 비슷한 거 그냥 망원경을 갖다 네. 하고 난리 났었거든. 그 사람들 결과 뭔지 아세요? 벌금 200만 원. 아니 그거는 조국 교수가 아니라 조국 딸. 조국딸은 지금 아마 조민에 대해서 걸고 조국딸 조민에 대해서만 나왔고 그건 이제 민간이니까 조국 네. 교수나 윤창중 대해서는 아무도 처벌하는 거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온 것 중에 이게 벌금 20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압수수색은 커녕 압수수색 16건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 이건 윤석열 한동훈이가 별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핸드폰 뺏어가지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랑 뭐 통화했는지 이런 거 봐가지고 별건 수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뻔하잖아요. 별건 수사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저것들이 이제 구속영장을 칠 때 지금 대부분 다 아마 청담동 술자리로 칠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이거는 제보하고 이게 정황상 너무 문제제기할 만한 거니까 네. 이게 안 되니까 제보자가 분명히 존재했으니까 주거침입으로 갔는데 네. 주거침입이 원래 경범죄예요. 네. 그게 벌금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걸로 구속이 안 되니까 보복범죄를 했는데 보복범죄가 뭐냐면은 내가 안정권에게 적용시켰던데 내가 안 됐어요. 왜냐면 내가 안정권이라는 놈의 그 학력 경력 사기를 내가 파헤치고 있었으니까 예. 이걸 이제 자기의 범죄 행위를 내가 파헤치고 신고할 것 같으니까 나에 대해서 협박과 폭력 협박으로 보복을 한 거야. 예. 그래서 내가 이거 보복 범죄로 걸었죠. 이거 명확히 떨어지는데 그 당시 검찰과 경찰들과 뭐냐면은 변희재 당신은 일반 시민이 아니고 안정권하고 파워 게임에서 당신 제압할 수 있지 않냐. 예. 그럼 보복 범죄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조폭을 신고하는 일반 시민은 힘이 없으니까 보건본부가 해주지만은 그렇죠. 당신은 안전권 제압할 수 있지 않냐 그러는데 그 기준 따지면은 한동훈이가 더 탄살 제압 못해? 그게 따지면은? 아니 그리고 난내 사례도 안 하는데 나 유튜브 할때 안전권 얘기했으니까 내가 말하는데 나 헬마우스 유튜브 할때 헬마우스 유명한 안전권의 졸개 중 하나인 배인규 배인규가 안전권 외에 그 건달들이랑 막그 사무실 운영했잖아요 건달들이랑 같이 집에 찾아왔어요. 안에 있는데. 그야말로 보호범죄지. 그리고 아내가 있는데 막 성희롱하는 발언하면서 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른 건 제가 고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유튜버들 그럴 수 있지 뭐 고소하냐 이렇게 놔뒀는데 그거는 협박죄랑 이렇게 고소했거든요. 협박죄.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고 있어요. 협박죄도? 인권유전인데. 그건 진짜 살벌하고. 2년에서 2년. 근데 그건 아직까지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거는 뭐 도어락 눌렀다고 뭐 합수장 열려면 아니, 그러니까, 협박이 안 맞잖아. 초인형 취재하려고 취재 초인형 두 분 누르는 그게 어떻게 보복이 되죠?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이 말한 조국 딸이나 조국이 당한 고통을 느껴봐라 한 말을 근거로 지금 조국 입장에서 보복 안 나는 건가요? 이거 보복 자기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들어왔을 때 그런 걸 한번 느껴봐라. 근데 느껴봐라는 보복이 아니거든. 보복은 너 죽여버릴게. 이게 안정머리처럼 그래. 나를 뭐 불태워 화용으로 뭐 불로 쏴주기 이런 식으로 들었다고 안정머리는. 나한테는 뭐 영혼을 빌려서. 근데 하여튼 분명한 거는 그 당시에 검찰 경찰은 일반 시민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방어가 되는 사람은 법률에 적용 안 한다 그랬을 때는 한동훈은 대한민국 법 최고 권력자예요. 더 탐사는 기껏해야 유튜브밖에 안 되고. 조그마한 직원 다섯 명이. 그럼 한동훈이가 이거 제어가 안 된다고? 말도 안 되죠, 뭐. 그 보복범죄라는 거를 적용하면은 이게 징역 10년짜리거든. 예. 무시무시한 중범죄예요. 그러니까 더 탐사는 특종을 터뜨려도 언론에 거의 안 나오고 한동훈은 출근길에 아무 얘기만 해도 그냥 수십 개 수백 개 언론에 기사가 나오고 그것마저 방어가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 그것만이라도 보복을 보복을 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당신은 보복을 당할 수가 없다. 나도 민간인인데 나 한동훈은 권력자잖아요. 아니 근데 보복이 너무 웃긴 게 초인종 두 번 누르는데 어떻게 보복이 되니까. 우리 어렸을 때 초인종 누르고 다 도망 다녔는데 나는 건달들이 찾아와서 확장기 들고 동네에 떠돌고 다니면서 떠들고 짐 막 쳐놓고 이랬다니까. 영혼을 찢어 죽인다고. 아 그러니까 그게 혼자 온 게 아니야. 혼자 온 것도 아니야. 제압이 안 돼. 실제 여러 명이기 때문에 임병민이 그래서 집에서 그걸 다 촬영해가지고 보냈어요. 그게 정확한 보복범죄. 고소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가 안 나. 이런 걸 생각해보면은 이게 더 탐사한테 하는 게 되게 그 보도 내용과는 별도로 이례적으로 지금 판파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구속을 시키려다 보니까 청담동 가진 구속이 도저히 불가능. 잘못하면 터지고 주거침입도 경범죄가 안 되니까 억지로 보호범죄 끌고 들어온 거죠 이거. 예, 그래서 아마 내일 11시에는 이제 이태원에서 그 폐륜 세력들 난동이 너무 심하니까 신부님들 추모 미사하는데 거기서 춤추는 캐롤 틀고 그래서 내일 저 11시 경찰청에 항의 방문 갑니다. 제발 서울 도심에서 유가족들 괴롭히고 막말하고 폐륜한 짓을 방치하는 경찰들은 뭐냐고 하고 3시에는 더 탐사 이제 압수수색과 구정장에 규탄한 기자회견을 잡았는데 뭐 거의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최후의 발악이라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법치랑 자유 아닙니까? 네. 법치가 뭐예요?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에 맞게 잘못했으면 잘못한 만큼 재판을 따져가지고 형을 내리는 게 죄형 법정주의인 것이고 증거에 의해서 그 뭐 도어락 눌렀는 걸 압수수색 한다고 증거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그 다음이 영상으로 다 남아있는데 이런 엉뚱한 짓 좀 하지 말고 그리고 언론 자유는 제발 그 시장 내에서 우리 베이젤 대표님처럼 비판하고 욕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해서 논쟁으로 해결해야 되지. 이걸 권력으로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 한동훈은 내가 물어보는 거는 답변도 못 하고. 그 태블릿 PC 그 사진 찍힌 놈 누구냐고 내가 물었는데. PC2의 사진 찍힌 놈 했더니 중앙지검한테 내려보내고 조용히 아무 말도 안 하고. 근데 우리가 볼 땐 그 놈이 중앙지검장 송경으로 보이거든. 송경한테가 따로 보냈어요. 너 맞냐 안 맞냐. 그 진짜 중요한 당신이 조작 증거하고 모의 위증죄 우리가 지금 떠들고 있는 거는 왜 대응 못하고 더 탐사에 그 집 간 거 갖고 진짜 치사하게 그걸로 구속시키고 그거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버틸 수 있겠어 당신 그래서? 진짜 좋습니다. 아무튼 뭐 이야기 근데 시중에 떠드는 소문에 의하면은 현 정권에서 반드시 3명은 구속시킨다는 이런 얘기가 있던데 누굽니까? 안진걸, 김용민, 변희재라. 아, 이제 야구로, 얘는 한 달도 넘은 얘기입니다. 지금 저하고 김용민 관련 이제 모든 사건들이 다 기소기로 송치가 되고 있어요, 검찰에.
나도 이번에 두 개가 또 성취 올라가는데 아, 또. 그냥 그 고소득 것만 있으면 다 올려 성취로 올려서 쌓아놨다가 이제 양으로 한번 승부해 보겠다 이런 전략 같거든요 이거 뭐 성취되는 아니 난 뭐 명예훼손인데 뭐 안전머리가 건 거 뭐 그냥 다 별 이상 것들이 건 것들을 그냥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성취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쌓아놨다가 양으로 이렇게 많은 범죄수 일렀다 이렇게 가려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 백척감두에 서 있는 세 분이 두 명 사이에 껴서 3대장 중 두 명 한기 소장님이 저희 뒤를 이어주셔야죠 윤세현 대표님하고 한기 소장님 이 모든 의견들은 다 베니지 대표님과 안지호 소장님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장관님께 법무부 장관님께 그 분명한 거는 이 정권은 공무원 정권이다 뒤에서 슬쩍 증거 조작해서 잡아넣는 거 이외에는 뭐 얘네들이 테러를 할 줄 압니까 뭐 고문을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감옥 가서 잠깐 살아준다 생각하면 되지. 여기만 겁 안 먹으면요. 얘네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다른 놈들 맞아요. 하면. 저도 자신있게 말씀해. 윤석열 한동훈 따위는 너무 가소로워서 저는 겁은 하나도 안 나요. 뭐 잠시 좀 불편할 수는 있겠죠. 감옥 가면 불편한 건 있거든요. 근데 겁 안 난다. 그래서 뭐. 맞아요. 우리 촛불 행동에 있는 회원 한 명이 우리한테 보고서 줬잖아요. 네. 자꾸 그 촛불 쪽 논객이 이 정권은 너무 포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라. 그럼 기껏해야 증거를 조작한 애들인데 네. 공무원들이지. 진짜 포악한 정권 저 캄보디아 폴포트를 200만 명을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전두환의 광주학살 이런 것이 그냥 워낙 하는 짓이 포악스럽다는 거죠. 뭐. 그냥 무식해서 그런 거니까 아, 얘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좋습니다. 뭐, 아 근데 예. 얼마 전에 강신업 변호사가 예. 아, 피하지 마시죠. 예, 예. 너무 황당해서 예,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미디어워치, 미디어워치 쪽에서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알게 됐는데 본인 유튜브에서 제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야, 이제 정권의 논란에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 집권여당의 유력 대표 후보 그러면 김건희의 큰 힘을 받는 강신업이 그러면 변희재가 나를 지지한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데서 임재은이 지지한다고 아예 방송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죄송한데 그러면 안진걸, 김용민, 변희재, 임세은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 임세은은 안 들어갈 것 같냐고 강신업이 어여삐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그래. 나를 지지했다 글 올렸다니까요. 아니 설명 한 이게 이제 제가 화요일 날 나가는 라디오 방송이 있는데요. 그날 아침 방송에서 다 그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앵커가 지금 국민의힘에 뜨는 후보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근데 저쪽에 저는 강신업 변호사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 그걸 공중파에 됐다고? 응. 강신업 변호사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쪽 상대에는 그 국민의힘에 있는 패널은 아 이거는 이렇게 결선이기 때문에 3등, 4등, 5등이 어떻게 연합하냐가 중요해서 그 3, 4, 5등이 되는 후보가 뜰 거다. 그래서 아니요. 강신업 변호사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정광훈 세력까지 붙었어요. 얘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어디서 이 방송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 부대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변호사가 뜬다고 해요. 강신업 변호사 뜬다고 해요. 라고 방송하는데 선생님 잠깐 틀어주실 수 있어요? 너무 혼돈이다. 예, 지금 유튜브에 제목을 띄워놨다니까. 너무 혼돈이다 진짜. 그러니까 저기 이쯤에서 저 변희 대표님이 강신업 변광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둘이 지금 동맹이 됐으니까. 일단은 전 강신업이 지금 출판기념회를 한다는데 1월 중순에 예. 변광훈이 오기로 했다고. 아, 둘이 아, 연합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쨌든 근데 아마 근데 문제는 1월 중순에 정광훈이 감옥 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광훈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뭐 잔머리를 쓰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갑자기 정광훈이 그렇게 기세등등하고 하나님도 내가 때려버린다는 사람이 혼난다는 사람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뭐 이랬던 사람 아니야? 윤석열한테 바짝 엎드려가지고 지금 이 전당대에 대해서 네. 얘기를 안 떠들어. 그러니까. 확실히 전당대회 때 자기가 당대표 만들고 이게 떠든 게 괘씸죄 걸려가지고 지금 당하다 보니까 전당대에서 얘기를 안 떠들어요. 아예. 아예 대신에 예. 윤석열한테 막 구걸한다면서 구걸하고 잘 봐달라고 구걸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이 어쨌든 감옥 보내려고 한다. 그건 참 잘하는 일이네요. 예. 저기 지금 띄운 화면에 보면 이게 영상은 뭐 제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요. 임세은 씨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지금 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청와대 부대변인 문재인 때 부대변인이 나를 지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웃겨가지고 아니, 야 진짜 보수 대통합 보수 진보 대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네 전체대에 막 개입하고 예.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변희 대표님도 강신업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김건희와 정광훈이 강신업을 미는 거 미루면 그 예를 들면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갑자기 강신업 변희재가 되게 지지한다라고
왜 그런 겁니까? 변 대표님. 아니, 내가 방송 보면 변 대표님은 강신호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평론의 소스로 가려고. 예, 아무도 이제 자기를 이제 언급 안 해주니까, 언급만 해주면 일단은 막 뛰어서 지금 가고는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지금 다섯 명의 지금 이제, 그 뭐죠? 커트라고, 뭐죠? 컷오프. 컷오프잖아요. 다섯 명 컷오프에 강신호비가 들 수 있냐, 다들 이제 의심을 하는데, 강신호비가 지금 출마를 못하게 막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아예. 아예. 나경원이 못 나오게, 너 나경원 지금 국무위원이지, 너는 못 나온다 그러고, 윤상현이 등등 못 나오게끔 작업을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나오기가 쉽지가 않는 구도가 되게, 다섯 명이 나오기가. 아. 전당대회 구조가 컷오프도 있고 결선도 있고. 네, 있는 그러니까 일단 강신업은, 루트도가 다 있고. 다섯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섯 명 밖에 안 나오게 하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공작을 하고 있다니까, 강신업이가. 근데 이게 또 되게 복잡한 게 들어보니까 여성 한 명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경원이 실제로 여성을 없으면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건 최고위원 최고위원. 어 최고. 아 여기는 당대표는 상관없고 나경원은 아예 당신 협박을 나오면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하고 윤상현도 지금 나오는 게 쉽지 않겠더만. 예. 그래서 다섯 명 이하로 이게 만들 것 같아요. 윤상현이 지금 마치 신윤회관처럼 뜨더니 갑자기 요즘. 끝났어요. 아니, 그냥. 윤회관한테 아니 밀려난 거. 예, 끝났어요. 그냥 임명을 하세요. 그 자꾸 사람 휘말리지 말고. 아, 뻔한데. 임명을 하지. 눈에 본다며 요새. 예.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당 총재 취임한 다음에. 임명을 하면 되겠다, 금방. 임명을 해요. 피곤해 죽겠네, 진짜.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내 그나마 양심적인 세력들은 다음 100%로 이렇게 사실상 조작하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아예 유승민한테는 누구죠? 조수진이 당을 나가달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오늘 그래도 저는 막. 지금 결선 투표를 무조건 현장 투표를 한다는 거거든? 그럼 유승민은 100% 떨어지는 거야. 무조건 지죠. 무조건. 그러니까 떨어지게 만든 유승민이 못 나오고, 안철수 못 나오고 하면은, 김기현하고 강신업하고 한 3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유력하네. 다 안 나와버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럼 강신호가 될 수가 있다니까. 유력하다니까. 정광훈과 강신호 그동안 모았던 당원들. 지금 강신호의 지금 계산이 안 되는 거는 정광훈이가 바로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버티니까 지금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맞은 거지. 나머지는 강신호대로 가고 있어 반대로. 그러니까 정광훈이가 안 따라오니까 계속 변희재 임대음 팔고 지금 계속. 이렇게 자꾸 띄워주시면 강신호이 전화 오는 거 아니었어요? 소주 한잔 하자고. 언제 우리 방송 한번 초대할까요? 아니, 지금 애청자들께서 한번 초대를 하는데 그래도 좀... 우리 미디어 팀 안진걸 TV 의정 팀 품격 있는데. 너무 이하될까봐. 너무 갔나? 아니, 품격이 아니고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또 지금 이제 전광훈이 안 도와주니까 문제가 이제 전광훈과 동맹 유튜버들. 신현식이나 여기가 또 안 도와주니까. 자가발전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변희재하고 암세 은세 파는 수밖에 없는 거지. 신현식 대표는 뭐 자기가 전통 보수 100만 이 유튜버인데 저 건방진 것들이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신 대표는 어쨌든 최고의 출마를. 아, 한대요? 아, 선언했잖아요. 자꾸 민영삼 원장도 최고위원 아마 나갈 것 같아요. 방송이 자주 나오는 분. 민영삼도. 저랑 목요일 날 같이 내일이죠. TV조선 나가는데. 아유, 국민의힘 너무 아수라장이네요. 국민의힘 괜찮나? 당이 아주 엉망이 됐네. 요즘에 보니까 통일교가 입당 운동을 하고 있고 신천지도 입당 운동을 하고 있고 정강훈 이제 목사도 목사 아니죠. 한기총에서 이제 2단으로 결정했으니까 정강훈 씨도 입당 운동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야, 이거 뭐 동네 반상회도 이렇게 나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당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차라리 정광훈 씨는 그 당대표 포기하고 그냥 신인식 하나만 딱 밀어서 깔끔하게 승부하는 게 뭐 그 정도가 좀 찍히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자꾸 당대표에 막 개입하고 이러다가 찍혔잖아요, 정광훈 씨. 근데 그런 분들은 관저에 저기 면접 보러도 못 가잖아요. 그렇죠.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김건희 여사랑 정광훈 목사 만났다 그러잖아요. 본인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이건 변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죠. 아니 본인이 김건희 만났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한방 맞았는지 안 만났다고 이제 말을 바꾸고 다니더라고. 아 저 소리 들었네 보니까. 저한테 맞았나 보더라고. 저 아마 낙작하라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낙작해라. 만났어도 티내지 마라. 안 그래도 수도 있죠. 안 그래도 열받는데 왜 너까지 그러냐 착해라 이렇게 막 한 구사를 좀 들었구만. 그때부터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막 구형을 4년 맞고 이꼴 난 거예요. 그때부터 김건희 팔고 다니다가. 네. 아니 근데 그게 구형 4년 당할 일인가 또 생각해보니까. 아니 그거 500억 뭐 그거. 아 그거 아니고 그거 집회 그 코로나하고 집시법 위반인데 그 4년 말도 안 되지. 집시법 위반으로 오면 그 공무집행방해가 있는데 그때 정광훈이 감옥에 있었고 현장에도 없었거든요. 현장에도 없는데
나를 공부 없는데 없는데 이제 뒤에 시켰다 그래가지고 지시법도 마찬가지고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거 완전히 정치보복이지. 그러니까 윤석열 일발 정치보복. 윤석열 김건희 정강훈을 좀 선발했다. 예, 예, 선발했다는 거지. 저 안정권이처럼 감옥에 좀 보내서 예. 데워야겠다. 너무 엉망진창이다. 아니 우리는 뭐 우리 뭐 소람도 아시겠지만 그 집회하다가 감옥 가기 쉽지 않거든. 아, 그럼요. 집시법이 경범죄라고. 예, 거의 그런 수준이죠. 저희처럼 2008년 광우병 그 묻지마 수입 국면에 그런 대규모 정치 변동한 몇백만 몇십만을 몇 달 동원해서 도심 망치기야 대통령 구속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한때 집회로 뭐 구속된다 그러면 총장님 지금 대기명장이에요 예. 거의. 특히 아, 그게 내가 이제 집회로 아마 마지막이고 그 뒤로 이제 뭐 헌법 헌재에서 이기면서 예, 이혼 판결 나고 집회 자유관련 집시법으로 감옥 가는지 않았어요. 그렇죠. 정광훈이 아마 그 다음으로. 그러면 이제 혹시 집회하다가 이제 중대 폭력이 발생할 때 이제 그때 아주 극히 일부가 이제 징역 가는 경우 있는데. 근데 저런 게 참 황당한 게, 그러니까. 정광훈이 차라리 우리 같은 제야 인사면은 정권 탄압이라고 막 재판 가서 덤비면 되는데 이거를 씨 맨날 윤석열 만세 쳐나가다가 윤석열의 검찰이 사년 딱 하면은 법원한테 구속시키라 그러면은 법원한테 할 말이 없어요 가면 저거 뭐라 그럴 거야 저거 그렇죠. 지금도 그 정광훈 씨가 하는 집회 가 보면 맨 뻥을 뻥이 뭐냐면 어제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잘하고 있다고 이걸 무대에서 막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진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집무실에 전화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아니 근데 실제로 저도 듣기로 그런 극우 유튜버 보는 방송이 있대요. 김건희 여사 좋아하는 방송. 그다음 네.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방송이 있는데 진짜 실제 전화 와가지고 막 설명해 준대요. 아니 근데 이 카더라가 너무 공포스러운 카더라가 너무 많네. 네. 진짜 엉망진창. 확인된 거는 강용석이랑 이봉규. 아, 그... 아 그렇죠. 이봉규는 뭐 이봉규 TV는 그 대통령 열심히 본다면서 또. 이봉규가 직접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전화 받았다니까. 시민사회 수석이 출연도 했죠. 출연도 했죠. 그러니까 출연도 했죠. 강승규가. 어느 정권에서도 청와대 수석이 극우 극단 유튜브에 출연한 일은 없습니다. 아, 이 단적인 예가 제가 청와대에 근무할 때 그러니까 우리 진영에 있는 유튜버 이거 굉장히 되게 중도 합리적인 유튜브예요. 그쪽에서 출연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시영 TV에서 사실 좀 와서 인터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나 해서. 그랬더니 그냥 뭐 KBS나 MBC나 이런 공중파 방송은 괜찮은데 유튜브는 나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줘서 제가 못 나갔었거든요. 듣는다고 하지. 그렇죠. 왜냐면 네. 청와대 직무 수행의 공정성이나 네. 그다음에 그 객관성이 훼손될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친한 유튜브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아니 뭐 유튜버를 행정관으로 채용도 하는데요. 뭐 그 왜 누구야. 새벽에 안정권 뭐, 누나. 새벽, 그다음에 새벽에 새벽이 뭐, 자유다. 네 거기부터 자유의 새벽다. 네 자유의 새벽. 그다음 아직도 있습니까 강기훈? 그 사람 아직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 같더라고요. 김정민 박사라고 있거든요. 네. 같이 아시잖아요. 김정민. 내가 가짜 박사 잡았잖아요. 네. 네. 그 뭐 몽골 박사에서 환단고기 그 잘 팔고 네. 다니는 분 있거든요. 그 사람도 들어가 있나요? 아니 그 사람이랑 같이 했던 사람이 강기훈. 그 거기 또 배 대표님이 문제 제기한 사람이에요. 사기꾼. 지금 그 건으로 지금 저 엮으려고 지금 검찰이 엄청나게 뛰고 있는데 뭐 네. 가짜 박사 증거 완전 확보하고 있으니까. 아, 그쪽에 또 고소했어요? 네 고소해서 지금 그걸로 엮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확실한 증거를 잡고 있으니까 네. 빙빙 돌고 있어 지금 치지 못하고. 예, 뭐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 쭉 됐는데 우리가 이제 송년 특집이잖아요. 올해를 마무리하는 사자성어 세 분이 한 번씩 뭐 꼭 한 짝 아니어도 돼요. 먼저 하시죠. 임세현 대변인은 이미 이야기를 해버렸어. 저분은 조날리면이래. 자연스럽게 PPL 하면서. 아 PPL도 하면서. 아니 그냥 사자성어를 준비하면서 네, 그렇죠. 올해는 저는 정말 그렇죠. 정치검찰 증거조작, 사건조작 세력이 집권한 것 때문에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럴 거 아마 우리 애청자들 다 그럴 텐데 그래도 올해를 한번 정리하고 내년도에는 기승전 윤석열 퇴진으로 희망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분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 한 꼭 한자 아니어도 돼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이상민 세력 어떻게 퇴진시키거나 어떻게 이 사람들의 만행을 그 제지시킬 것인지 어떤 계획을 희망적인 말씀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변 대표님 요거 산삼순배 한기 소장님도 드시고 임태현 대표님 힘이 넘쳐서 이거 먹으면 힘을 주제를 못한대요. 주제를 못해서 안 드시는 거고 저희는 먹어야 돼요. 그러면 30초 동안 영상 예, 삼삼순배 영상 좀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세 분이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 재밌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하, 산삼 드실 시간이 옵니다. 오, 그래. 나도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도 향이 진하게 느껴지는구나. 어찌 된 것이냐? 예,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함경에 다 담았사옵니다. 그뿐 아니라 지리산 800고지에서 자란 시종 상향산삼을 사용하였고 아무것도 섞지 않은 순 100% 원액이옵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전하. 아하, 그래서 그런지 먹자마자 힘이 불끈 솟는구나. 아예 한 박스 갖다 놓거라. 알았어. 아, 역시 솔직히 힘 나죠, 변 대표님. 우리 광고 때문이 아니라 저는 힘이 나더라고요. 산삼순. 네,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제가 예. 어제 창원에 가서 예. 새벽 1시 심야 버스 타고 오느라고 예. 5시에 들어왔는데 예. 네, 오늘 아침에 먹었거든요. 예. 방송 가서 또 죽일래. 예. 아, 오늘 한 번도 졸지 않아. 오늘 김성 죽이 왔었나요? 아니요, 김성의 오른소리라고. 김성의 오른소리. 거기도 뭐 뜨는데 좀 아주면. 예. 그러니까 맞아요. 힘이 나요. 산삼순배 예. 1666-1080. 그다음에 요 세라믹 괄사. 이것도 제가 요즘 살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실제 이렇게 한 게 약간 빠졌어요. 그건 어디서 아, 나온 매우 신빙성이 떨어지는데 이건 약간 과정인가요? 이 제품에 대한 걸렸나요? 아니 되게 좋아. 이게 안마도 돼요. 안마도 머리도 이렇게 질끈질끈 눌러주고요. 오. 시원해요. 아무튼 이곳은 고급 세라믹 괄사 말씀 안진걸 TV 쇼핑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마이보험 체크 1800-7967 보험을 컨설팅해주고 자문해주는데 광고는 안 해요. 광고는 강권 안 하고요. 강권 제일 힘들잖아요. 아, 강권. 강권 지인들이나 막 사촌 형님이 야 하나만 넣어줘 막 해줘 막 아니잖아. 그걸 안 하니까 좋은 거예요. 쟤는 여러분 광고가 아니라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 그동안 광고한 것 중에 춘천아지가 제일 맛있지 않았어요? 네, 맛있어요. 김대면 엄청 저는 시켜 먹었어요. 엄청 드셨죠? 네. 시켜 드셨죠? 네. 예, 산삼순배, 마이보험 체크, 벨루가, 세라믹 괄사, 춘천아지 참 좋은 분들입니다. 근데 미디어체는 광고 안 하시나 이분들은? 다 광고하는 것 같은데. 아, 예. 미디어체도? 예. 와, 춘천아재 닭갈비 좋댔어. 다음에 한번 변 대표님 우리 미디어체 사무실에서 닭, 요 춘천아재 닭갈비 한번 드시면 어때요? 그래도 환기가 좀 잘 안 됐는데. 이사가면. 여기처럼 이사간 다음에. 네, 이사간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자 올해를 정리하는 송년특집 사자성어. 임세현 대표님부터. 아니, 저는 이 사자성어를 한 몇 주 전에 다른 방송에서 이미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건 뭐 압수수색, 뭐 조날리면 뭐 이런 거 했었었고요. 근데 좀 또 다른 거 해야 재밌지 않겠습니까? 뭔가요, 그러면? 아, 그래도 그러면은... 못 들은 분이 있어서 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압수수색하고 조날리면도 네, 재밌으니까. 압수수색이랑 조날리면 이렇게 하고 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는 갑자기 지금 딱 생각난 건데, 숙취국정. 아, 음주를 넘어서 네, 숙취를... 만취국정, 숙취국정. 숙취국정. 예, 좋습니다. 박수 한번 붙여주세요. 예, 우리, 저기, 미디어체 정답 중에는 민주당이 너무 불구경해서 답답해서 불구경당. 그 다음에, 뚜껑가발. 뚜껑가발. 네, 한동훈이 하도 석치고, 그, 부들부들 떠니까. 근데 사실, 변희 대표님 한동훈 별명 모르시는 줄 알아요? 모르죠. 부들부들. 왜요? 정신박약. 정신 이상해서 무조건 부들부들 한다고. 아, 좀 그런 부들부들한. 예, 예, 병가봐라. 예. 뭐, 이런 풍자를. 변 대표님은 사자성어. 예, 변 대표님이죠. 저는 뭐 과거는 정리할 게 없을 것 같고 내년도는 이제 이 아마 여러분들 앞에 각자 도생 이전 투구 이런 게 확연히 보일 거예요. 아... 예, 지금 1년 동안은 아까 그 얘기했던 이 사면권 들고 버텼는데 다 썼잖아요 카드를. 그래서 친이계 저 윤핵관 저기다가 저 뭐 친박계 태극기 변절의 세력 이제 각자 이권을 찾아서 막 서로 싸우는 막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엉망진창. 예, 아... 예. 그러니까 총선 앞두고 더더욱 난리가 날 거거든요, 또. 그러니까, 이전 투구 각자 도색. 그래서, 국민의힘이 분열되고 탄핵 찬성 세력도 나온다라는 전망이 많아요. 왜냐면, 총선에 차필 것 같으면, 당연히 윤석열을 제물로 삼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방금 재밌는 게, 그, 임세현, 우리 미디어체 애청자님들이 임세현 대변인이랑 비슷한 걸 많이 올려놨어요. 미리. 사기검찰, 알코올 중독, 음주정치. 이런 걸로 용궁폭파. 절대 가발 뭡니까 이거? 절대 가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한동훈이를 매 이렇게 풍자하신 거겠죠. 네. 자, 다음 주장. 뭐, 너 압수수색이죠. 너는 뭐 공이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 무조건 압수수색하죠. 예. 여기 적혀 있잖아요. 누를 압 빼어날 수, 수양할 수, 인색할 색. 누르기는 빼어난데 수양은 덜 된 인간들. 아, 그 압수색 그 형사법상 압수색이 아니라 다른 누르나 빼어날 수. 어제 나 어제 본 것 같아. 필승 올린 것 같은데 한기 소장님. 아니요, 내가 이거는 선배가 이거 하고 있길래 어제 내가 복사해서 나 누구 물어보면 이거 써야지 해서 써먹고 있어. 어제 본 것 같아. 압수수색이. 권준홍님은 때려잡자. 하도 때려잡으니까 그놈들 때려잡는 그놈들 때려잡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이제 그럼 사자성어는 이렇게 했고, 아, 저는 안 했네요. 네.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과이불개? 과이불개? 아, 좋더라고요. 네. 과이불개. 그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네. 지금 변 대표님 말에 정말 제가 공감했던, 제일 공감했던 거 올해. 같이 방송하면서 너무 좋았는데. 아니, 바이든을 전 세계 모든 언론인들이, 심지어 국민의힘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나봐요. 국민의힘에서도 한 50% 이상은 바이든이라고 다 한대요. 다 네. 바이든인데 그걸 난리매로 조장하는 놈들이면. 바이든이 앞으로 맞아요. 네. 정치도 조장할 거고, 사건도 조장할 거고, 전쟁도 조장할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있잖아요, 진짜 실제. 자기가 모류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네.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잡아넣었겠어요, 사실. 그래서 사자성어 저는 조작정권 이렇게 해보고 우리 섀도우88님 무속의 힘, 모모파드님은 진실투쟁. 진실투쟁 이제 반대편이 내년에 하셔야 되는 거죠. 변희재 진실투쟁 카페 네네. 저도 하루에 한 번씩 들어봅니다. 좀 희망찬면서 동시에 비판도 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좀 생각해 주세요. 그건 이제 내년 이제 마무리 이제 처음처럼 어떻습니까? 처음처럼 어떤 취지인가요? 퇴진하라 어떻습니까? 퇴진하라. 내년도 사자성어 퇴진하라. 네. 아, 난 내가 내년도 사자성어 해버렸네. 네. 대표님은 그게 이전 두 각자도 세우니까 네. 두 개를 정리한 거고. 네. 국힘 세력과 윤석열 정치부 세력이 그렇게 될 거다. 4분 5열. 4분 5열. 네. 황희조장님은 내년에 희망적인 단어로. 희망이? 전 사실 희망이 있을까? 없습니다. 전 뭐. 윤석열 있느라 희망이 없다. 예, 시청자분들한테 거짓말 하기 싫고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예. 아, 계속 올라. 2판, 4판도 올려놓으셨고, 천공 난장, 작두종권. 이 천공이 천인공룡의 준말이라고 그러더군요. 천인공룡. 변대표님 웃었어요. 얼음공주 변대표님 웃었어요. 얼음공주야. 얼음왕자 변대표님 웃었어요. 정말. 천인공룡 맞네요. 네, 천공. 천인공룡의 준말. 자, 그럼 여러분, 저 이제 또 저녁 모임들도 있으시고 또 식사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송년 특집 마무리하는데 2시간 안 하냐, 송년 특집인데 지적을 받아들여서 신년 특집 한 90분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90분 신년에는 예, 제가 공지를 해드리고 그래서 세 분이 그러면 내년도에 나는 윤석열 김건희랑 이렇게 싸우겠다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 포부는 이런 게 있다든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한기소장부터 하시죠. 마무리. 아니 근데 이제 진짜 마무리죠. 그러니까 내년도 희망적인 어떤 우리 애청자님들 얼마 답답하게 저는 정말 미안해요. 저희들이 뭔가 활로를 더 뚫어야 되는데 결정적인 어떤 퇴진의 계기는 아직 못 만든 채 내년으로 가니까 물론 지금 퇴진과 탄핵 마일리지는 엄청 쌓이고 있지만요. 공장에서 불량품이 이제 한두 개 나올 때는 그 불량품만 때려잡고 뭐 고치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불량품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와. 그러면 불량품 곤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라인을 갈아야 됩니다. 라인이 문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 잡놈들 나오니까 잡놈들 맴놈 욕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체계나 라인 자체를 갈아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으면 내년에도 예, 여러분 우울할 전망입니다. 라인을 갈아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인을 갈아야죠. 네. 방금 우리 행복행복님께서 결상쟁. 내년에 결상쟁하자. 반드시 끌어내리자. 좋습니다. 변 대표님. 전 이미 이번 사면에서 아 윤석열이는 약하구나. 그리고 자기가 저지른 조작 수사에 대해서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좀 잘 이거 뭐 좀 무마해서 한번 살아볼까 요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고 저뿐이 아니라 아마 사면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사면된 사람들도 고맙게 생각해보다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와는 전혀 다르게 아마 내년 초부터 윤석열이 굉장한 이제 코너로 몰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우리는 그거를 활용해서 진짜 상반기 안에 끌어내리고 윤석열만 끌어내도 안 되고 윤석열을 떠받쳤던 거대한 저 정치력 저 변절자들까지 싹 다 한꺼번에 끝내는 그래서 제2의 4.19 이상의 혁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제2의 4.19 네. 굉장히 희망적인데요. 네. 그 제일 그 안진걸 소장님 제일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예. 네. 예. 네. 네. 저는 뭐 신혁명을 좋아하는데. 혁명 전복 뭐 이런 거. 예. 네. 우리 건희 세상이라는 사자성 놀랐어요. 건희가 하도 판을 치니까요. 근데 라인 교체. 아예 그래서 선제탄핵. 내년에는 선제탄핵을 하자 이런 글도 올라오시고 좋네요. 아무튼 다들 예 우리 임세은 대표님께서도 마무리 말씀 네. 희망적인 말씀. 뭐 저도 이제 당연히 윤석열이 빨리 물러나서 좀 나은 세상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에 아마 변희재 대표님께서 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고 저희도 이 진실투쟁에 좀 힘을 보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이 희망일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신 거 보면. 네, 진실투쟁. 네, 진실투쟁. 선제탄핵. 네. 그 다음에 국민혁명. 오늘 뭐 희망적인 단어. 그 다음에 라인을 갈아야 된다. 네. 잡놈을 몇 놈 날려갖고는 안 돼. 상관없습니다. 그럼 또 나옵니다. 그 라인. 그 라인에서 잡놈들은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라인이 불량이기 때문에. 예, 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그래도 저 송년 특집답게 요즘 떠오르는 청년 농객 하은기 소장님까지 이렇게 제가 모셨고요. 그 다음에 또 베니 대표님이 오늘 평소보다 많이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훨씬 더 어수선하죠? 네. 평소에는 어수선한데 많이 안 웃거든. 오늘 아니 근데 실제로 저녁 먹고 나실 땐 되게 잘 웃으세요. 진짜로. 임세은 대표님만 보고 웃는다는 소리가 어떤데요? 뭘 보고 쳐다다 보시는데. 예. 그럼 올해는 정말 너무 다들 힘드셨죠. 참. 최악이고 지금도 이태원 참사 생각 믿기지가 않고 또 유가족들을 그 조롱하고 막말하고 페르시다는 놈들을 방치하고 뭐 가만두지 않겠다는 한동훈이가 오히려 입 닥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열받고 소름 끼치는데요.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구 영신 이 낡은 것들을 정치 검찰 조작 세력들을 보내버리고 내년에는 송구 명신으로 아까 올려주면 됐어요. 명신도 보내버리자. 김건희 명신 보내버리는데 좋습니다. 내년 내에는 정말 선제탄핵, 결사항쟁, 또 뭐 시민혁명, 라인가리 여러분이 올려주신 것들 다 좋습니다. 한번 정말 제대로 우리 좌우합작도 올라왔어요. 좌우합작 변하지 말고 좌우합작 더 해달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벤 대표님하고 하은기 소장님하고 임세현 대표님하고 저하고는요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한동훈 세력 축출할 때까지 심판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최소한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서로 존중하고 응원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여러분.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음악으로 바꿔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디어치 구독하기 좋아요. 안디오티 유정TV 인사이트TV도 구독해 주셔서 부탁드립니다.